Good morning, Bitcoin. 9월의 첫날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송희원입니다. 오늘 일요일 아침 암호화폐 시장 대부분의 화폐들 붉게 물든 채 시작합니다. 주요 암호화폐들 약보 합세를 보이는데요. 어제 이 시간 기준으로는 비트코인이 $9,500 후반 그리고 $9,600 초반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어제 상승세를 약간 반납하면서 오늘 아침에는 $9,560 선까지 후퇴를 했습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 1% 이하 빠지면서 0.1%로 약보합권을 머무르고 있는데요. 현재는 $168 선에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플과 이오스는 강보합권에 머무르고 있네요. 시장 가치 2,466억 달러 그리고 비트코인 점유율 69.2%를 보입니다. 비트코인 기준으로 7거래일 차트를 좀 보시면요. 비트코인은 주 초반에 상승세를 반납을 하면서 그래프가 아래쪽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여전히 전체적으로는 지금 보합권 내의 움직임을 보이는데 어느 쪽으로 갈지 방향을 고민하고 있는 비트코인 그리고 주요 코인들의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현재 기준으로는 탑10 코인 중에서 3개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상승하는 건 아니고요. 바이낸스 코인이 주요 코인들 중에서 4%대로 하락을 하면서 가장 큰 하락세를 견지합니다. 탑 20개 코인으로 범위를 좀 넓혀봐도 오르고 있는 코인이 눈에 잘 띄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서 보시면 46위의 비트코인 다이아몬드 그리고 49위의 람다 코인은 5% 이내로 초록색의 상승세를 보이네요. 자, 국내 거래소 빗썸과 업비트에서도 가격 형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보시면요. 빗썸에서 먼저 비트코인 1,154만원 시세 1.15% 하락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라이트코인 등도 하락세를 보인다는 점에서 비트코인과 비슷한 방향을 보입니다. 이오스는 내리는 코인들 중에서 1.18% 상승하고 있네요. 리플도 0.32%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업비트에서의 상황 역시 국제시세와 다르지 않습니다. 1,158만원 선에 거래되는 비트코인 업비트에서 확인을 하고 계시고요. 옆으로 좀 가서 보시면 쿼크체인은 업비트에서 14% 상승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거래소 순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인마켓캡 조정된 거래량 기준으로 봤을 때 아이닥스 거래소가 1위 차지합니다. 2위는 코인베네가 자리하고 있네요. 보고된 거래량에 의한 거래소 기준은요, 비트맥스 거래소 1위, 그리고 우리나라의 빗썸이 2위입니다. 자, 현재 비트코인의 움직임, 이전의 강세장과 비교했을 때는 어떨까요? 코인텔레그래프는 이전의 강세장과 현재가 지금 비교했을 때 네 가지 비슷한 점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먼저 100주 이동평균선 그리고 21주 지수 이동평균선이 지난 강세장 2017년 그리고 지난 2019년 7월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는 겁니다. 자, 2016년 12월부터 100주 이평선을 다지면서 시작한 비트코인 가격이 결국 2017년에 강세장을 불러왔죠. 그리고 지난 2019년에도 100주 이평선상에서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었습니다. 셋째로 200일 이평선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소폭의 조정 후에 다지기 그리고 100주 이평선상을 테스트하는 양상을 본다면 지난 강세장과 비교해서 가격이 어떻게 될지 예측이 가능하다고 코인텔레그래프는 말하고 있는데요. 200일 이평선상으로 보면 지난 강세장과 역시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난 몇 달간 알트코인들의 강세가 돋보이지는 않았던 게 투심을 약간 위축되게 만들었었는데요. 지난 2015년, 즉 가격이 오르기 전이었죠. 그때도 비트코인이 $196에서 $505까지 올라가는 동안 알트코인들은 이들을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대신 2016년 본격적인 강세장을 시작할 때부터 위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요. 비트코이니스트는 알트코인들이 매도세를 정리하고 오르기 시작할 때는 비트코인이 다지기를 끝내고 오를 때라고 분석을 합니다. 이번 다지기도 만약에 끝나고 오를 수 있으면 알트코인들도 강세장을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이 네 가지 지난 강세장과의 추이 그리고 분석이 좀 잘 맞을지 앞으로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유명한 시장 분석 도구 볼린저 밴드를 만든 존 볼린저는 암호화폐 시장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맞는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투자자들에게 시장의 유턴에 대비하라고 조언을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시죠. 그의 트윗을 먼저 보시면 비트코인 그리고 주요 알트코인들은 지금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당신의 다음 투자처에 대해 지금 시장의 움직임을 읽고 대처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주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적으로 거래가 가능한 바닥 구축을 시도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바닥 다지기가 끝나면 시장이 이제 구체적인 방향성을 보여줄 것이고 그에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의 의견 투자자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는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인 비너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란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코인을 뜻하는데요. 바이낸스의 공동 창업자 허이의 말을 빌리면 개발 초기부터 규제 당국과의 협조를 진행해서 페이스북의 리브라가 겪고 있는 문제 상황들을 우리는 겪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페이스북의 경우에 지난 6월에 자체 스테이블 코인 리브라의 설립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계속된 규제와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바이낸스의 경우에는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초기부터 규제 당국의 협조 아래 개발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운 걸로 보입니다. 비너스의 목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이 새로운 통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언급이 됐고요. 이후에도 비서구 국가들을 타깃으로 진행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리브라 관련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보시죠. 자, 리브라가 규제 당국들의 협조를 요구하고는 있지만 2020년까지는 출시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마크 주커버그는 규제 당국과의 협의를 위해서 로비스트 팀까지 고용을 했는데 이들은 최대한 위험 부담을 없애는 쪽으로 미국도 유럽의 규제 당국들과 협의 중입니다. 특히 미국의 승인 없이는 발행할 수 없지만 미 당국은 현재 높은 수준의 보안을 요구하고 있고 특히 이 리브라가 불법적인 일에 사용될 리스크를 좀 줄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인도 등 또 다른 나라들도 아직은 리브라의 사용에 대해서 회의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2020년 리브라의 출시 가능성에 대해서요, 테크닉적으로는 완성이 됐지만 규제 당국들과의 오해와 또 이슈를 푸는 게 아주 중요해 보입니다. 텔레그램의 자체 블록체인 암호화폐 톤이 미국 현지 시간 9월 1일 본격적인 발행을 준비하면서 공개 테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리브라가 발행 전부터 리브라를 대대적으로 공개한 것과는 다르게 텔레그램은 이 톤 개발의 대부분을 비밀리에 진행했는데요. 이에 대해 알려진 것이 거의 없어서 그동안 규제 당국은 아직 큰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9월 1일에 공개 테스트 이후에는요, 자세한 실행 코드 또 노드의 설정 방법 등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 이후에 미국 규제 당국과 어떻게 협의가 될지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독일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CBDC에 대해서 추진을 진행 중이다 라고 전달을 드렸었는데요. 중국 인민은행 역시 몇 개월 내 CBDC를 발행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공상은행, 젠서은행, 중국은행, 농업은행과 알리바바, 텐센트, 그리고 유니언페이 등 기관의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중국 최대 온라인 판촉 행사날은 11월 11일인데요. 그 전에 디지털 화폐가 발행이 된다면 중국은 전 세계 최초로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중앙은행이 됩니다. 이 CBDC는요, 거래 도구로서의 역할을 좀 잘 수행할 수 있는 가상화폐입니다. 기존의 가상화폐가 거래 도구로서의 성격이 약간 약하다면 CBDC는 이런 면을 보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중국이 첫 CBDC 발행 국가가 될 수 있을지 그 기출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방송 진행하는 동안 반가운 소식이 있었는데요. 현재 주요 코인들 상승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1% 이내로 보합권 안에서의 움직임이지만 이더리움 2.8% 그리고 이오스는 4.6%로 초록색 불을 켜고 있네요. 주말간 반등세가 꾸준하게 지속이 될지 또 반등폭을 넓혀갈 수 있을지 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정확하고 좋은 소식으로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블록미디어의 송희원이었습니다. 본 방송은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특정 암호화폐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